너 어디 걸로 켜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짜포 걸로 켜졌을 것 같은데? 공준이가 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물어보고 아, 예. 말씀하세요. 그 대학 없어지고 어때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은 저도 아, 지금 맞네. 그 학생의 기로에 있거든요. 오래프이구나. 아. 근데 궁금해서 좀 어떤지. 저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할게 없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좋냐면 챙길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아, 너무 아, 이거 하다. 아, 진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니까 와, 진짜 이게 이혼한 느낌이구나. 아, 나 진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게 이혼한 느낌이구나. 아, 그렇겠구나. 맞아, 자식들 그냥 다 이제 이렇게 아, 진짜로. 예. 네. 아, 목에 너무 아, 진짜 달렸구나. 너무 좋던데요? 진짜로? 저는 이제 삼자의 시선으로 봤잖아요. 처음엔 저도 솔직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야, 메이저들도 이거 못 나. 왜? 왜냐면 얘네 뭐할거 없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솔직히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 그런가 하고 봤거든요. 다음 날 보니까 그 운빨 디펜스 할때 BJ 80명씩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씨발, 쟤네들은 뭘 해도 돼. 야, 김봉준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더 많이 와! 더 많이 모여! 네, 와, 80명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와, 근데 처음에는 좀 진짜 그거예요. 아, 걱정 좀, 걱정. 아니, 걱정 말고, 그냥 이제, 아, 애들 없어지니까 이제 뭐 허하다, 막 이랬는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와, 씨. 그냥 아니, 카톡이 안 오니까 너무 좋아. 고민 상담 이런 거 없이. 어댑티 카톡 이런 거안 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멀다 하고 이제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아,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아, 그래서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런 기분이구나. 참고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달라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가운데 맞나요? 아, 좋아요. 너무 저, 어차피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 좋아, 좋아. 예. 인차 신상 거래. 그거 당구 대접 찾는 거래. 그러다 번개 맞기도 하는 거래. 나 확실히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저는. 아, 예. 아, 그때 그거였잖아요. 처음 무친데 왔을 때 그때 아닌가? 언제? 그때 너가 바빴냐? 아, 그죠, 그죠. 예. 되게 오랜만에 왔어. 방대 바꿔드릴게요. 안심으로 새로 고침. 가성비 쇼핑. 안심하게 여기다.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긴장도 되고요. 아, 재밌겠다. 아, 이거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올라간 네. 거잖아. 혹시 응원한다면 좀 어느 쪽을 더 응원해요? 저는 네. 제가 졌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겼어. 아, 나도 이왕 가가지고 왜냐면 우승해 버리면은 이거 원래 지는 거다라는 아, 좀 아, 그런 그치, 느낌이 그치. 나잖아요. 저도 아마 돼. 왜냐면 저는 그 TRX 스토리를 아. 뭔가 바스포트가 T1 같아요. 느낌이 맞아,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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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제 스타판으로 이어진다면 아니 아마데다. 아마데가 지금 스토리가 좋아. 네. 진짜로 스토리가 왜냐면 강팀 두 개 다 탈락시키고 올라가서 솔직히 진짜 이런 생각 할걸요? 이거 하기 전에 아마데가 이번에 무친데랑 CP 꼽고 4강 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블랙. 아 진짜로. 인정. 아 이거 인정하죠. 네, 인정.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가성비 쇼핑 안심하게 여기다 듀퍼마켓 숯불만 제대로 한다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과 함께하는 철간봉남 스타대학대전 오늘도 4강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미선입니다. 이번 시즌 두 번째 결승 진출팀을 가리는 아마데와 캄성여대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오늘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펼쳐진 4강기 정말 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4강의 멋진 경기로 결국 바스포드가 결승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스포드의 결승전 상대가 치러지는 날일 텐데요. 정말 아마데와 캄성여대 두 대학은 어떤 각오로 오늘 임하게 될지 양 대학의 총장님들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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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먼저 아마데 짜포 총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캄성여대가 아마데의 4강 상대가 됐습니다. 8강에서 캄성여대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새끼들 왜 저기 있지?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캄성은 이제 약간 빌드도 좀 신박한 빌드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빡세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별거 없던데?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네, 좀 편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별거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와 좋아! 성유대 김윤환 총장님
이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아마드에 대해서는 어떤 팀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마드의 깔깔이 보니까 또 이제 사실 아마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빌드 하나 잘 깎는 거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깔깔이 넣어줘. 그리고 그 나 T 위에 하나만 넣어. 그거 같아요. 딱히 오늘 빌드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사포 총장님 혹시 이 깔깔이에 대해 야 김윤아 긴장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말을 꼬네. 원래 맞잖아. 아니요 그 우승하면은 이제 깔깔이는 그대로 있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 사복을 사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 과자만 그냥 깔깔이로 가는 걸로. 과자는 네. 계속 깔깔이다. 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계신 초난강 총장님께서 오늘도 선글라스를 껴주셨는데 8강 경기도 엄청난 승부 예측에 열세를 뒤집은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앞두고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 남기셨나요? 저희가 원래 관심을 못 받는 팀에서 4강에 올라오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이럴 때 학생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을 때 증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외쳐 혹시 와구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성공한 와구인 아니에요? 네, 가장 성공한 와구인. 그렇다면 또 김성대 총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매치업 스코어 일단 궁금하고요. 오늘 무조건 잡아야 할 매치업 어떤 매치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번에 한 5대2 정도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근데 뭐 중요한 매치가 있다기보다 사실 이번에 보면 거의 다 반반 매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엔트리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실력적으로 다 앞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사실 계속 황금 밸런스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정말 세트를 많이 많이 추르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 애결 갖고 왔어. 저는 의외로 좀 빨리 끝나. 빨리 끝나. 누가 이기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난 애결 갖고 왔는데. 저는 계속 남아. 일단 여러분들 기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 먹으면서 준비할게요. 아프리카 제가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먹을게요. 이벤트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팔로우 하셨나요? 프리카카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벤트 게시글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 먹으면서 중요한 거 싫어하는데 이게 저쪽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그 티 하나만 줘요. 기영이 두 마리 티 있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아니. 비싼 티는 아니야. 기영이 두 마리 티. 아니야. 비생긴 줄 알았어요. 갑자기 티를 막 기영이 티까지 입나. 자 일단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우동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마늘 엄청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새우튀김까지 있고 많이들 시켜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깔끔해. 우선 좋아. 계속해서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차 방송에 공식 방송 양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권 주문권 저희가 무작위로 쏴드린다고. 이영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이요. 청기 고맙습니다. 청기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이렇게 해서 가성비 숯불 이름이 든 거 들어갔잖아요. 아저씨 바로 숯불이다. 아저씨 세 개만 줘. 오늘 또 승부 예측 이벤트가 진행됐죠. 방금 전 10시에 마감이 됐을 텐데 먼저 결과부터 보고 가시죠. 야, 삼성이 좀 아프네.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팬심이라. 58.1%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저희 삼성여대가 우세할 거라는 예측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8. 과연 그건 팬심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근데 아마데 미친 팀입니다. 여러분들 대만으로 증명한 팀이에요. 저희랑 할 때 9대 1 나왔어요. 근데 CP랑 할 때 8대 2 나왔거든요. 근데 6대 4로 만든 거예요. 와, 올라왔네요. 강팀이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부터 삼성여대와 아마데의 4강 두 번째 경기. 얼떨떨하더라고 붙인데 떨어질 때 진짜. 저도요. 전 CP 진짜. 떨어질 때 갑자기 이거. 왜요? 하여튼 이벤트잖아. 솔직히 진짜 붙인 데가 엄청난 충격이긴 했어. 난 떨어진다. 못 믿었어.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지? 난 못 믿었다니까 나는. 아 진짜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붙인 데가 아닌데 말을 못했어요. 나도 충격 먹었어. 진짜. 이승원, 임성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바스포드가 이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결승에 발을 얹어놓고 맞상대를 오늘 지켜볼 텐데 과연 그 바스포드와 맞상대 대항을 숯불 맛이 엄청 강해가지고 좋네요. 계속해서 명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장기전이
아, 네. 5대 3 승부만 대원 나왔어요. 오. 아, 애결까지 가지 않았어요. 대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의 경기가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 많이 지쳐 있더라. 아, 방금 저희도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다 많이 지쳐 있었어. 원래 제가 것도 환영. 그리고 저희 오늘 진짜 게임 저렇게 하면 성대 님의 방으로 개지랄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그냥 돌려갔던데. 어? 나도 마지막에 그래. 진짜. 그냥 이제는 그냥 안녕하세요. 닉네임 한 번만 읽어 주세요. 오늘 정선 실버 박강욱 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1세트 매치업을 아니 나도 딱 끝나고 나서 탈락했을 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이후에 좀 어쩔 수 없지 딱 이 생각 옛날 같았을 때 진짜 둘 중에 하나였죠 뒤집거나 울거나 그냥 속보 공정하게 아 첫 경기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업 첫 세트 자 첫 세트입니다 박민선 아나운서가 뽑아주고 계신 와 재밌겠다 대결 쇼 해피롱 그리고 야 이거 야 만들어 냈었던 아니 미키가 예 정말 미키가 이렇게 나오네 그렇습니다 미키 테란 쪼 해피롱 아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세트 뽑으러 열겠습니다 예 둘 다 이러면 자신 있긴 그쵸 서로 추니까 서로 추니까 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낼 때 이제 추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잖아요 아 우리 팀 없었어 아 맞다 우리 팀 우리 팀 추가 스하라 아니면 조경훈이라서 나 제발 시발 나오지 마라 이거 어 맞네. 그거밖에 없었어 진짜. 아 근데 이게 자, 이 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이 대회 끝나고 또 3개월 뒤에 대회 있다 대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쵸 맞아 저는 진짜 그래서 만약에 다음 대회 어떤 붐이 있더라도 대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하다가 흐름에 맞게 이때 갑자기 어 합시다 다음 주에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회 없어도 또 할 게 그쵸 왜냐면 이게 대회니까. 아 대회들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양 팀의 면면을 또 그동안 대회 없어도 또 할 게 없어. 데이터들, 데이터들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선수들 모두 아마데.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와, 붙인 대 CP. 와, 와, 4 대 3, 5 대 3. 와, 아니 저기 와 말이 된다고? 엄청 약한 척을 했다. 진짜. 그룹 스테이지 강팀 CP. 지금 여러분들 쟤네들한테 져가지고 저희 이거 먹고 있는 거 보세요. 재영님이랑 나랑 이거 먹고 있잖아. 아 진짜 아마데 나한테 진짜 몰랐다. 나 저도 아무도 아무도 예상을 못 했다니까요 진짜. 진짜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무지명식 때 마지막에 아마데랑 저희였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CP랑 JSA 두고 뽑아야 됐어요. 아마데가 먼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데에서 CP가 똑같다. 응 맞아. 그래서 뽑았는데 결국은.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해주겠잖아 제가. 네 그러니까. 팀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성공 스킬. 와 구보라 3승 연패? 저러 맞췄다. 아 이거 겐데이 박도 원래 5연패 중이었는데. 맞아. 살아났어. 지수나 잡고. 아직 그 승리가 없거든요. 오늘만 지수나 잡으니까 딱 탱크도 딱 잡더라고. 예. 아 근데 겐데이 박은 원래 포텐 좀 있었어. 잘 출신이어가지고 밀리도 좀 했었는데. 각성했어 내가 봤을 때. 아 여기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짜포 경기 안 나오고 예리만 진짜 한번 이겨주면 이겨낸다. 네. 여기 진짜 결승 갑니다. 나예리 이기면 이길 것 같아 진짜. 나예리 이기면 결승 가고 나예리가 2연승한다 제가 봤을 때 2연승 가는 거야. 진짜. 네. 나예리가 포인트예요. 제가. 나예리 각성하면 진짜 네. 무조건 우승하지. 와 여기 다 이겼구나. 와 아니 바스포드도 이겼네. 그렇죠? 와, 이거 다 MSG. 바스코드 상대로 첫 경기부터 근데 확실히 캄성은 경기마다 스타일이 확실해요. 뭔가 짜여진 게 있어 항상. 예. 보여지면서 이 고대 팀과 MSG를 그리고 해 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환이랑 성재랑 이렇게 약간 기승전이 있어. 1세트부터. 맞아. 맞아. 진짜 잘 짜오거든. 맞아. 잘 짜요. 승리만 기록하고 있는 삼성 여대이고요. 삼성 여대도 역시나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열이랑 석현이 형이 지금 나와서 1승씩 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존나 큽니다. 아, 그죠? 아, 그죠, 그죠? 와, 쪼에피롱 4승 연패. 와, 4승 연패.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의 MVP 후보 아닌가요? 4승 연패가 잘하더라고요. MVP. 러아 님도 저는 좀 못 이기는 이미지였거든요. 저도요. 근데 잘하시더라고. 저는 이 대회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올려치기 졸라 돼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딱 봤을 때 이름 보고 야 얘 뭐 누구 졸라 잘해 졸라 잘해 얘가 이든 딱 막상 까보니까 맞아, 맞아.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는 네. 네. 그게 바로 부친대였어. 예. 예예. 나 오늘 같이 혼나대요. 예예예. 부친대. 까고 보니까 어라 뭐지 이 새끼들? 아니 저는 이만희 구보라 딱 떴을 때 이만희가 짓는 이미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린 알고 있었거든. 어? 알지 왜냐면 힘들어, 자기니까 힘들어. 자기 멤버니까. 아니가 그러니까 이만희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막 그 정도는 그 아닌데 아. 너무 너무 이제 돼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난 DM이 보면서 네. 와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이기지 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근데 코치들도 다 똑똑같대. 아 그래요? 근데 대회 때 가면 더 잘해? 두 배 더 잘해. 진짜 아~ 진짜 잘해. 진짜 저는 근데 오히려 DM이는 그런 시선이었는데 DM이 아, 그렇게 뭐 게임적으로는 막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게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해 잘해. 예 오히려 왜 왔어? 대회 때 진짜 말도 안 돼. 상대가 잘하면 더 잘해지고 못하면 같이 못해지고 좀 이런 거 있는데 어때? 승률이 엄청 좋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디이미가 나엘이 전할 때 아 이게 양악이구나. 진짜로 양악했죠. 어. 근데 또 성태형 그 솔직히 말해서 추르니까 좀 잘하잖아.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잘하고 잘하더라고. 와 저 미끼! 아 벤츠 떠 있네. 아 여유 보죠? 아 벤츠가 지고 나서 뭐래요? 말을 안 했어요. 진짜로? 그 발언할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 마인드. 저 새끼 머리 왜 저러냐? 아 이 새끼 씨발 들 떠 있는 거 보니까 지게는 아, 저런 거만 생각해. 오늘 졌네요. 기가 켜네 저런 거. 이 새끼 들 떠 있네. 아주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잠깐 있어봤잖아요. 정말 깃털같은 친구예요. 그래 울면 날아가요. 울면 날아가는 친구라서 잘 잡아줘야 되는 친구. 네. 이 새끼 벤츠 행동할 것 같네요. 또 자만하다 쳐질 것 같네요. 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5할 9분 이 새끼 에만이 머무르는 아 이 새끼 안돼. 근데 뭔가 긴장을 안 하고 저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긴장을 하는데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저런 건가? 아니면 진짜 여유 있는 건가? 네, 벤츠가 네. 저런 비싸대기 많아. 내려오면 진짜. 어 쫄피롱. 좀 이런 약간 좀 와. 심기일전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 자승용 팬들도. 자승용 팬. 아, 저 약간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김성현 같아요. 그래. 약간 딱 아, 이미지도 얼굴이. 예. 4승 0패인데 아, 그래 만약에 조경훈이 딱 없는 머리 다 지어 짜내서 저렇게 머리 짰다 난 잘랐지. 바로 잘리죠? 아, 바로 잘랐지 진짜. 아, 볼 수 있다. 아, 뭔가 또 해줄 것 같은 느낌 조에피롱. 그리고 또 4승 0패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세 보이네요. 네. 네. 확실히 세 보이네. 근데 온라인 전적은 방금 미키는 50%가 다 넘었거든요. 조에피롱은 30%인데 대회에서도 잘해주고 있으니까. 와 그럼 만약에 감성이나 어? 만약에 삼성이 결승 가면 보라 선수 또 나오겠네요. 아~ 근데 아마네가 결승 가면 보라 선수 못 나와. 어~ 테테라서 거의 아, 웬만하면 안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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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보라 하는 그런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회 내내 아, 근데 보라 씨는 좀 불쌍한 좀 불쌍할 정도로 두드려 봤던데 진짜. 아 근데 나는 네. 마지막에 픽서랑 하는 거 보고 뭐 욕 안 했어요. 아, 아 체급 차이. 아 맞아. 아 진짜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던데 그냥. 맞아. 어, 나 불쌍하던데 진짜로. 야, 진짜 두둑이 맞더라고 진짜. 아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 일단.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전제에서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아요. 보라도 스타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외워진 게임은 잘하는 거 같아요. 외워진 게임. 예,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만 스폰이란다. 예, 그런 게임은 잘하는데 외워진 양산형 게임은 그쵸. 예, 정해져 있는 게임. 위주로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대비책을 리프던스가 만들어 왔죠. 저거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저는 그때 철화대나 오프라인 했을 때 애들 올라가가지고 1경기부터 6경기까지 애들 거 세팅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네. 소리 안 난다고 해가지고 네. 보잖아요. 네. 그러면 스타 소리가 꺼져 있어요.
애들이 벌벌거리는 건가 그건? 아니, 네, 아니 정신이 없는 거지. 그치, 정신이 그치. 없는 거지. 맞아 맞아. 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어.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스타 소리는 켜져 있는 켜져 있는데 또 스타 소리 안 나. 그럼 어디냐? 여러분들 저기 그 시계 옆에, 속에 옆에 네. 그거 음소거 돼 있어. 찍고 아. 있는 거 돼 있어. 네. 어. 정신이 없는 거야. 저는 그거 있어요, 비엔드 스토리. 저 솔직히 컴맹이거든요. 아, 근데 카메라 잡히려고 같이 있어요. 세팅 해주는 척. 나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하다가 마지막에 카메라 딱 꺼진다 그러면 영덕아 와서 이거 좀 봐줘라. 아니 아니 현, 아니 예, 예. 아니 현역 때도 예, 예. 감독님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아 알아 알아. 별말 하지도 않는데 예, 예. 와서 열심히 해라 이거. 뭐 빌드 이런 거 있잖아. 가서 사드론 조심해. 저전데 진짜로. 예. 우리 감독님도 맨날 센터 구구 조심해라 빌드 조심해라.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붙는 상대가 이재동인데 사드론을 치면 뭐 사드론을 이재동이 나한테 사드론을 왜 써? 저는 감독님 이름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타이선 12시 2시에서 구발 어떻게 막을래 해가지고 막는 연습했어요 진짜로. 아 뭐야 그건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그런 거 있어. 아, 진짜 막는 연습했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그거 알죠 몬티올 오드론 어떻게 막을래? 아 그거 진짜로 그 내전설. 네. 그런 경우 많아. 그런 그거 있어. 고집들 있어. 선수들이 원하는 세팅 환경이 돼야. 왜냐면 그때 당시 감독님들이 약간 퍼포먼스를 중요시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아, 그렇죠. 유일하게 한 명 개기던 사람이 있었어. 태민이요. 어? 와 역시. 뉴탈 컨트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님 틀렸는데 그래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안 굽혀. 우와 역시! 내 말이 맞다. 역시 대민이.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오. 대단한 형이에요 진짜 태민이 형. 인정하지 태민이 형. 진짜 태민이 형은 너. 영향을 선수들에게는 충분한 또 세팅 시간이 진짜 우리 팀에서 감독 얘기 진짜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신상훈이야. 어 그래요? 진짜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다 했어. 와 진짜? 성실하게? 성실하게 진짜로. 그러고 나가서 이기까지 하면 아들이지 진짜. 그래서 아들이지. 그래서 아들 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처음에 나갔는데 갑자기 홍진호 형한테 가드라 당하는 거야. 네. 그래서 원래 안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신이. 네. 네. 근데 거의 아들격이라서 계속 나갔지. 아~ 그래서 50점. 야 말 잘 들으면 그것도 중요해. 그쵸, 어른들 말 잘 들으면 그냥 떡 하나 더 준다고. 맞아 맞아. 네. 진짜 안 들었던 애가 이경민. 쇼부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는 게 쇼부밖에 없어서 쇼부 존나 쳤다. 아, 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쇼부인데 우겨. 이거 쇼부 아닌데요? 아~ 그런 친구들도 아~ 있는데 원래. 아~ 어. 아니 근데 경민님은 좀 고집 없어 보이시는데 그 약간 아, 좀 그런 게 경민이? 네. 네. 경민이 고집 존나 왔어요. 얼굴 보면 그러니까 얼굴은 순둥이잖아. 다 들을 거 같은데. 어. 경민이 어느 정도의 고집이냐면 네. 두 번째 경기 아마데와 공발 공발업보다 방업 찍는 방발질이 더 좋대. 어 그거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가 갑자기 그게 더 좋다면서 지랄하길래 서바이버 예선전 아 서바이버 그 본선 가가지고 갑자기 방발질. 졌어요 그래야죠. 근데 이겼어. 아 그죠? 그럼 상대가 김준영. 오 이겼어.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발질 우리도 존나 썼지. 그러니까 유행됐었던 적이 있어요 방발질. 아 방발질. 네. 오 지금 시작했네요. 쪼에피롱 오 지금 오브로드를 좀 대각으로 날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다 대각으로 날려요 감독은? 근데 지금 페란전인데 대각으로 날리는 거는 좀 이유를 모르겠긴 하거든요. 토스전 때는 저렇게 해서 썼지. 아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냥? 토스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저그전 때는 심리전을 줘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각으로 잘 안 날리긴 하거든요. 아 그냥 그거다. BBS 아니면 그러니까 센터 죽을 거 없다 이 센터 서치 하면서 한다. 네. 와 그 자신감인데. 엄지 척. 일단 미키 같은 경우는 대력 더블을 좀 즐겨 하긴 하거든요. 네. 대력 더블을 즐겨 하긴 하는데 지금 서플 위치가 대력 더블 대력 더블일 것 같아요. 대력 더블 맞네요. 졌어 이러면. 아니야 메르치가 팩일 수도 있겠는데 같이 막히는 위치. 저는
미끼라면 투스타 넣을 수 있다고. 왜냐면 저 친구가 그 신상물 샤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 어? 잠시만 가스 올렸다. 가스 올렸어요. 저는 투스타 예상합니다. 근데 10, 투스타라기에 12 올렸어요. 어, 11, 12라서. 아, 12. 어. 자, 해철이 썼지? 가고. 아, 근데 조해피롱 선수 되게 안전빵인데. 지금 오버로드를 저렇게 날리는 네. 이유가 좀 가로에도 조금 빨리 놓을 수 있게끔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감성이 빌드 짜오는 거나 뭐 오버 동선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각에도 빨리 오버를 두니까 게임하기가 편리해지죠. 왜냐면 앞마당 유무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 쇼보 빌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구분하려면은 앞마당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렇게. 저 오버 위치를 못 봤나요? 아, 테란도 대각 썼지. 아, 근데 지금 미키 빌드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죠? 이거 왜냐면 투스타 전판에 했으니까 네. 그 누구야 벤츠 상대로 투스타인 척 하면서 그냥 앞마당 먹는 거인 것 같은데 이러면 졌어요. 예? 그럼 그... 예? 아 미키 운영 못 믿습니다. 무난하게 가면 안 된다. 지금 미키가 이제 봉준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거를 기반을 깔아놓으려면 이런 여기서 엉컴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엉컴하면 이제 앞마당을 최대한 늦게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이제 빌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아지니까. 원래 이제 커맨드 타이밍이 3분 20초에는 꽂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입구 막은 상태에서 이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면은 투스타 생각을 해야 돼서 뭐 히드라덴을 지을 수도 있고 버로우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그거에다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쏟으면은 아무리 날려컴이라도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긴 하니까. 저 일단 심리전 걸었어요. 엉컴해야겠죠. 아, 그렇죠. 아, 네. 심리전 걸었어요. 투스타 인척하고 인척 메카닉이 있죠. 이러면 좀 말리죠. 네, 적 입장에서. 이러면 어떤 점이 말리냐. 네. 투스타도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버로업을 찍는다든지 히드라덴을 지어서 히드라를 소수라도 찍는다든지 이제 그런 대처가 왜냐면은 커맨드를 보면은 그 두 개를 없애고 해처리부터 먼저 막아도 되는데 이제 좀 말리죠 적의 입장에서. 아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조에피롱이 뭔지 모르니까. 아 역시 말씀하신 대로 히드라덴 완전 과대처하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앞마당 또 하긴 하잖아요. 앞마당이 계속 없어. 이러면은 이제 속은 거죠. 심리전 딱 걸린 그렇죠. 거죠. 심리전 걸렸죠. 지금 돈 뭐 썼어요. 히발 찍은 거 같거든요. 이러면은 뭐 준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히드라 쪽으로 계열을 탄 거예요. 투베티드라. 이러면은 조에피롱이 원래 유탈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앞마당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우회한 것 같아요. 아 전략 수정. 왜냐면 앞마당이 없으면 히드라를 해도 손해 보는 체제가 없거든. 이렇게 하면은. 와 개말린 거 같은데? 네. 그쵸? 근데 지금 이 친구 실수했어요. 가스 말 지금 늦게 넣었어. 엄청 늦게 넣었어. 많이 늦게 넣었어. 이러면 공업도 늦고 히드라 봤나? 히드라 보여줬으면 안 됐는데. 히드라 봤네? 아 이러면 진짜 앞마당에 벙커만 지으면 그냥 진짜 큰다. 끝이죠. 말이네. 말이네. 근데 이거 근데 내려오는 3회 처리? 내려오는 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가스를 좀 늦게 파가지고. 아 그치. 마린도 하나밖에 없. 아니 그 마린도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 하면 커맨드를 제 타임이 안 그래도 늦었는데 안 그래도 한 1분 30초 정도 늦게 내리셨다. 그쵸. 근데 여기다가 또 언덕에서 시간 더 벌리고 내려오면 저거가 좋죠. 이거는 선생님 뭐하냐? 저거 많이 좋은데요.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이런 말이 되나? 히드라 세 마리에 아 이러면 안 좋아요. 테란이 안 좋죠. 지금 아 테란이 안 좋은데 조에피롱은 여기서 히드라를 소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뮤탈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스파이어 바로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에피롱도 돈이 좀 남긴 하는데 어디다 쓰고 있을까? 스파이어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그냥 이러면서 멀티 4에 근데 히드라 세 마리 때문에 와 이거 너무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거 상상 스타인데요 이거 이러면 지금 대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니 농담 안 하고 그냥 히드라 보자마자 본격적으로 강망하는 건데요. 그쵸. 이거는 좀 아쉽다. 많이 아쉽죠. 좀 시작 전에 아니 이거 보세요. 혼자 지금 SCP 4마리 화면에 5마리 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 전에 좀 거들먹거리는 게 좀 티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언덕하면 절대 못 이겨요. 맞아요. 사람 새끼가 아니야. 지금 근데 심리전 이제 그전 게임 기반으로 심리전 되게 잘 짜오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허공에다 하잖아요. 터렛도 지금 그쵸. 지을 필요가 없는데 히드라 바로 보면은 좀 더 천천히 지어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렇게 지어줬다?
그러면 이제 히드라만 주구장창 찍어도 좋죠, 상황이. 와, 퇴치였다. 이런 센스는 없겠지, 지금. 네. 진짜 치고 나가면 존나 뭐 그런 센스 없겠지, 병신새끼? 없겠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심리전을 거는 빌드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대가 이러면 히드라로 뽑을 거다. 네. 근데 히드라 세 마리의 지가 더 피해를 보면 그러니까 네. 쪼에피로는 약간 그 뭐야 미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레어를 보면은 마음을 좀 놔버리거든요. 스파이어라고. 근데 이제 이중으로 이제 심리전에 들어간 거긴 한데 일단 히드라 선수로 막 973 째기 같은 느낌으로 6회까지 다 쬐거든요. 그쵸 그쵸 지금 엄청 쬐죠. 이게 일꾼만 붙인 상태에서 이제 쬐면은 와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거 아, 와 그 게임 네. 터졌다 거의 터진 순간 와 드론 붙는 거 보니까 네. 무슨 토스가 네. 멀티에 붙이듯이 드론이 붙어버리니까 이거 활성화가 엄청 빨리 되는 거라서 아 야야야 그거 버리면 안 돼 오, 오, 아, 자 찝어 죽여야죠 근데 이것도 저그가 이득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면 저게 뭐 마인업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 해줬어야 테란도 네. 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저걸 버리면 이제 적을 경우에는 더 편하죠 마인업도 아니고 속벌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봐 이게 이거 마인이 안 된 걸 아니까 히드라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적그가 이제 뮤탈을 역으로 찍는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투챔에서 오히려 그냥 온니 히드라 해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 어? 야야야 뭐예요? 쫄았어 히드라 몇 마리에 계속 지금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졌어요 테라 네. 스캔도 이렇게 빨리 달면 안 되거든요 그쵸 지금 네. 아 근데 반면에 저 쪼아템을 칭찬하고 싶은 게 야 똥멀티 하러 가? 아니 그 앞마당 가스 아직도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스 비율 보면서 드론 쬐일 거 쬐이면서 제가 봤을 때 앞마당하고 삼룡이 가스 동시에 탈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 퀸을 바로 가는 게 좋죠 네. 이러면서 와 이거 야 이게 약간 캄성이 항상 이제 투챔버 짓고 역캠분들도 맨날 이거 하는 게 근육히드라거든요 맨날 투챔버 근육히드라 근데 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퀸 모으면은 지금 솔직히 사이즈 안 나오죠 이거 그냥 타이밍 땡겨야 돼요 진짜로 아, 지금 아 근데 타이밍은 괜찮다 지금 스캔 때렸는데 퀸이 올라가니까 네. 타이밍 생각하는 거 아 근데 와 다 본다 아 이거 다 봤죠 아 잘하네 돼요. 와, 쪼에피는 잘한다. 아, 이러면 퀸 그냥 올려놓으면 네. 퀸나 안 뽑으면 되거든. 그쵸. 좀 더 짜내야지, 이들아를. 네. 지금 타이밍인 것도 봤고, 오펙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한다. 지금 근데 미련하게 퀸 찍으면 큰일 나요, 지금. 그쵸. 앞마당 가스 파는 것도 지금 봤기 때문에 안 파는 것도. 가스가 무조건. 이러면은 미키가 애드온 두 개 달고 탱크 빨리 찍어요. 탱크 숫자를 올려야죠, 지금은. 히드라 위주기 때문에. 와, 오버를 던져가지고. 아, 동치 가스. 이건 애돈 빨리 달아야 돼요. 그죠? 어, 아, 업테라? 아, 들켜서? 아~ 들켜서 업테라. 들켜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펙을 들켰으니까. 아, 그냥 차라리. 네. 투에드온에서 탱크만 찍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일업이 완성이 됐는데 스타포트가 완성도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업테란 아다리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원래 네. 이제 공업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스타포트 홀려가지고 공일업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퍼실리티 타이밍이랑 맞춰서 근데 일단은 아다리가 다 말렸어요 커맨드도 늦게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머리 공업도 지금 업도 제대로 안 돌리잖아요 이러면 상컴하겠다는 건데 지금 앉으면 최고 안 좋은 판단 같은데 아 그래도 저는 그래도 네. 그나마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왜냐면 네. 내가 봤을 때 하는 거 보니까 나갔으면 졌어 타이밍 무조건 싸먹혔어 진짜 네. 타이밍 무조건 싸먹혔어 지금 뭐 벌쳐 돌리는 건 좋고 그리고 지금 가스를 생각보다 비축해 놓은 거 없이 좀 늦게 파가지고 퀸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당장 지금 완전 히드라 네. 그냥 온니 히드라 거의 네. 중심이라 지금 오히려 봉준님 말씀대로 이게 오히려 나왔으면 근육 히드라에 씹힐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차라리 아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테란이 삼룡이를 얼마나 깔끔하게 먹으면서 이제 엎어질 수 있냐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리전은 네.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보면 오펙 걸리자마자 스타포트 바로 가는데 쪼에피롱 타이밍인 줄 알고 히드라만 짜내고 그러니까 있어요 계속 짜고 있어 갑자기 상컴 딱 내려앉아버리면 벙쪄버리는 거죠 근데 히드라 한번 잘못 갔다 먹으면 이게 또 상황이 역전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네. 벌처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아 지금 내려가다가 잘 내려가야 돼요 잘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쪼에피롱도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지금 속벌 돌리고 마인업까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업테라는 암시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와 이거 안 밟는 거 지금 이게
속옷벌처가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인지를 하면 이게 업테란 쪽으로 우회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핀 모아야 됩니다 지금. 어 그래도 천천히 테란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어 저거 오리드라 계속 뽑네. 이거 잘못 박으면 진짜 게임 이상해지겠다. 이거 잘못 박으면서 드랍시 번지네 한번 떨어져. 아 근데 위험하다. 아 근데 야야야야 위험하다. 저거 이거 박으면 저거 이거 한번 들어온다. 네. 한번 들어온다. 들어올 거예요. 어, 한번 들어온다. 아니 그냥 어 근데 아니 막 마인 좀 제대로 막아봐. 그리고 조에피로 게임 존나 무식하게 합니다 진짜. 아 마인 박아 가요. 아 뚫릴 것 같은데. 저는 소모전 될 것 같은데 소모전. 잠깐만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인이 아 근데 탱크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아 근데 1리럽이라 와 근데 근육 키즈 뒤에 힘이 많이 올라요 밑에서. 와 아니 이거 소모전하는 거 너무 좋다. 이미 이득 아,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오기가 진짜 힘든 판단이고. 그쵸 이게 타이밍으로 짜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어 근데 아 근데 이 사람 잘하는데. 그러니까 추 판단하네요 확실히. 미키가 존나 멋다고. 쏠피롱이 잘해. 어 맞아. 근데 그게 있긴 해요 확실히. 뭐. 와 쏠피 5연승. 아니 근데 퀸을 안 찍고 그냥 히드라 짜내는 판단이 엄청 좋은 거. 그리고 저기서 소모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좋아. 또 이상하죠. 네. 네. 소모전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와 쏠피롱 5승 뭐냐? 아니, 저는 문득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감성이 약간 사랑의 팀 아닙니까? 어. 남자들이 나오면 다 이겨요.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게 더 강한가 봐요. 아니 근데 네. 또 그 있잖아요. 좀 여자들 앞에서 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성이 남자 전승이다. 아.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존나 시원시원하게 잘했다. 어.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때문에 이제 급하게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영입이네. 와 진짜 영입 잘했다. 아. 그리고 직전에 막 영입하고 스폰했을 때 승률도 안 나왔어요. 아니 약간 봤을 때 32%. 아, 32%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진짜 이거는 뭐 와, 엄청 누른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대단하다. 5연승. 유력한 MVP 후보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결승 가면 거의 MVP입니다. 네. 5연승. 아니, 기본기가 너무 좋은 게 아,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앞마당 가스 안 달고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러니까요. 파고 이런 게 원래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한다는 거니까 그게. 아 일단 오해. 그리고 미키는 좀 아쉽네. 그러니까 심리전을 잘 줬는데 진짜 빌드 괜찮아. 아 너무 아쉽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요 미키를 보면. 누구? 사페라고. 저는 이제 그 성별을 안 믿고 성향을 믿거든요. 근데 사페도 굉장히 여렸어요 사람이. 맞아. 여성 감수성 있는 게 약간 남자지만 예, 맞아. 비슷한 느낌이다. 사페가 아, 또 저희 대학도 잠깐 있었거든요. 아 맞아. 예. 먼저 있었잖아요. 여성 여기 감수성 되게 있어. 예. 자, 아 근데 히드라 세 마리의 게임이 끝나는 게 너무 아깝다. 아, 근데 저 아니, 진짜. 자, 나는 근데 지금 이 들어가는 판단이 진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쵸. 판단 아니야. 각을 못 보는데 원래. 어. 짜냈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서 막 안 좋았거든. 네. 그게. 와 이걸 그냥 생각을 하네. 와 그냥 뚫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천천히 짜내서. 와 이러면은 이제 감성이 기세가 좋아요. 왜냐면 아, 남자 게임에서 이겨준 적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첫 경기 이기면은 그 기세가 달라갔었죠. 이제는 그 두 대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혹은 뭐 제자들에게 네? 그 지심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성은 강하다. 지금 첫 번째 매치업에서 이 문구를 증명해냈고요. 현재까지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데이터가 씨바 오승환도 존나 부럽네요. 저기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왜 여기서 치킨을 먹었냐. 첫 번째 매치업 승리를 거둔 조 해피롱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철강봉남 스타대학대전 4강 네, 두 번째 경기 첫 세트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저는 또 조혜피롱 선수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정말 기분이 많이 좋을 첫 승을 또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대학대전 벌써 5연승 중이십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폼이 네. 좋으신데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쫄지 않는 그런 남자다. 어떻습니까? 상남자. 인터뷰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네네 좋습니다. 사실 그 미키 선수하고 바로 넘기는데요? 의견도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그냥 기본기 엄청 깠고 그 다음에 빌드를 그냥 싹 외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다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쫄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빌드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시합도 잘 되고 일단 그 한 번의 노림수는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는데 예. 정말 그 벽을 등지고 있던 탱크를 잘 밀면서 히드라를 정말 과감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타이밍각을 잡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냥 솔직히 뚫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소모전으로 약간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니 뚫리길래 이거 끝내겠다 해가지고 계속 몰아쳤고요. 아, 제가 지난 인터뷰 때는 뮤탈 컨트롤에 대해 굉장한 칭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글을 봤냐면 네. 우리 조에피로 선수가 삼성 팬들에게는 선물 그 자체라는 정말 좋은 평이 있더라고요. 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뭐 앞으로도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추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 추 승리로 보답하는 게 또 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를 함께 기쁨으로 만끽할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암센세 항상 저랑 맨날 스파링 해주시거든요. 피곤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많이 이겼어요. 암란은 솔직히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보니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실 것 같고요. 너무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다. 오늘 자기 혼자 간다. 진행하게 됐습니다. 삼성여대가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두 번째 세트의 승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누굴까요? 아, 네. 아마데 입장에서 아마데 입장에서 내 건 많은 것 같은데. 어. 스킬도 자주 하다 보니 누가 필승인지. 필승으로 보려면은 본인의 아이디처럼 없네. 없죠. 솔직히 뭔가 필승이다 느낌은 없죠. 거의 전체적으로 오디오 매치라서. 아 있잖아 배우요. 예. 대자로. 그래 진짜 배우에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어 이거야? 야 뭐야? 야 생각 나온다고? 괜스레 봐. 이 와중에 두 번째 매치 완전 이게 내부 평가가 좋다는 소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걸 낸다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소윤은 여자로 안 봅니다. 어 나도 진짜로. 저도요. 네. 소윤 누나 해설할 때 네. 제가 네. 어떤 자, 말을 하냐면 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 씨발 그건 아니잖아 하는데 보면 아 맞다 소윤 누나 맞아 맞자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어. 네. 아 근데 이거 조금 약간 이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승부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아마데에서 약간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진초로 했을 때 삼성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않을 그러잖아요. 어 정소윤을 약간 이런 느낌? 아 이 새끼들 깜쳤네. 아 니넨 졌다. 아 이거 또 보니까 막 씨 저기 그 뭐냐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인실하겠나 보네. 아 좀 어수선하는구만. 아, 깝쳤네 이 새끼들. 아, 그러니까 분명히 DRX 감성했는데 그래 없어졌어요. 그래. 네. 아, 놀이 나갈 때 두건 쓰고 나왔거든. 네. 차라리 좀 그런 느낌으로. 이런 탈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그 저그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윤 선수 상대로 크게 봉순이 저격이라고요? 봉순이 저격이야? 그게 뭐예요? 왜 저격이에요? 양갈래로 따고 경기를 준비하고 왜요? 왜 저격이에요? 나도 몰라. 어쨌든 가장 또 가장 깜찍한 부분들을 첫 세트도 그렇고 두 번째 세트도 네, 나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BJ 소윤도 경기 준비 중입니다. 와 여기 이겼잖아 일단 벌써부터 이겼어. 얼굴 보세요. 이미 대회하러 온 사람 얼굴이잖아. 네. 네.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와. 좋은데 그동안에 좀 알려진 문제는 좀 온라인 좀 진짜 벌벌 많이 되긴 해. 아 근데 아, 진짜 심해. 아 왜 이렇게 심해? 진짜 심하긴 해. 진짜 심해. 근데 실제 성격도 그래.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 연속대 있을 때 그 보성님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해체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맨날 아 진짜? 그래서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잘릴까봐? 아 그러니까 성진아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보성님네 집 갈까? 맨날! 진짜 그 정도로 여려요. 네. 소녀 진짜로. 소윤 선수가 이 정소윤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플레이를 하는 승률 72%. 휘어지게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 마음은 완전 여리구나. 예. 근데 발사액이 280이야? 아 진짜? 280이에요? 아 진짜? 아니겠죠. 280이라는데? 아 이게 미미겠죠. 설마 280이면 기분 그게 뭐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죠. 거인인데 우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나 제로콜라 나만 좋아. 요즘 이 스포츠 시대에서 해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삼성여대 팬분들께서 공중에서 많이 또 그런 문구들을 아니 이 새끼들은 핫팩이 없나? 아니 이 새끼들은 소용나 발사이즈가 맨날 늘어나. 아 지금 보면 소윤 선수는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겐세이 박 선수에게 조금 더 세팅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겐세이 박이 지면 저는 오늘 힘들 거라 봐요. 아 진짜?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봐요. 초반이지만 이거 지면 좀 쉽게 끝날 확률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면 1경기도 추대결이었고 2경기도 고티어 대결이었는데 이게 사실 반반 매치 잡아가는 쪽이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좋거든요. 대기방이 좋았습니다. 이 새끼 졌다. 네? 왜? 아니 나 진짜 졌어. 아니 왜냐면 얘는 딱 그 몰골 자체가 이 얼굴일 때, 딱 이 얼굴일 때 말도 안 될 때 그때가 딱 이었거든. 기권에 쩔어 있을 때. 그래 약간 아 그리고 정소윤이 좀 그냥 각보는 게 그 같은 여성분들 좀 달라. 아 많이 다르죠. 진짜 약간 네. 추 감성적으로 네, 막 키드라 막 발사 꽂고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 맵도 실피드야? 아, 저거 또 괜찮지 않나요? 저거 괜찮죠. 아 근데 네. 당연히 그걸 알 거야. 여기 일진도 하나 아무나 쑤셔 놓으면 그거 반반 갈 수 있거든요. 10게이트 하고 그거 진짜 괜찮은데 와 아 12시 오 저거는 또 좋은 자리 걸려 오 이거 잘한다 안 돼 저 새끼 오 이거 역서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겐세이박이 제가 봤을 때 진초로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연습 때 엄청 잘했거나 그러니까 연습 때 진짜 잘한 거야. 네, 내부 평가했을 때 야 겐세이박 정수한테 절대 안 져. 안 진다. 이런 뭔가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진초 바로 나왔겠죠. 네. 내부를 좀 한번 봐. 지금 이제 역서치로 날리는데 이게 이제 입구에서 보고 10이라 하거나 아니면 역서치로 들어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 맵이 캐논러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11랍이 제일 좋죠. 이 맵은 나한테 이게 BTS야. 나는 겐세이박이 이겼으면 좋겠어. 왜요? 존나 응원해요. 갑자기요? 왜냐면 지수 누나전 탱크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 게임. 그래서 겐세이박을 좋아하는데 머리를 이따위로 나왔어요. 또 갑자기 응원하기가 싫어. 아 근데 저도 머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꼰대일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났었던 꼰대. 네, 저희가 꼰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저 머리 저것보다 뭔가 그 DRX 같은 거. 네, 그게 좀 원했는데. 일단 9게이트 12초 나오면 잘한 거 잘 나온 거 아닌가요, 그게는? 어 12초면은 9게이트인데. 게이트죠 나름 예 안 받아 12시 12초 나쁘지 않고 방금 12초 스타트 끊었고 10이랍 결정이 됩니다. 네 이러면 뭐 그냥 진짜 무난한 싸움이죠 이러면. 그리고 요즘 추세가 좀 그런 추세를 많이 해요 요즘. 원래는 풀 지은 다음에 그냥 3회 처리 운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풀 짓고 일꾼 하나 찍고 가스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투에 처리 하는 거죠. 투에 처리 플레이를 요새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심리전 넣으면서 네. 하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스타 접었습니다. 아 너무 머리 많이 써야 돼가지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스타 접었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타가 미친 게 아직도 바뀌어요 트렌드가. 아 트렌드 트렌드 또 바뀌어 있길래 아 짜증나가지고 바로 삭제했죠. 아 근데 이거는 무단하게 그냥 스타일 처리 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원래 보통 이제 질럿 막을 때 12까지 보통 찍는데 6링 찍으려고 지금 13까지 인구수까지 찍었잖아요. 저건 이제 서치 안 가고 일단 미니맵으로 이제 오버로드로 보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괜찮죠 이렇게? 스타팅 가는데? 와 스타팅 운이야? 설마? 아 저는 스타팅 운이야 별로라고. 저도 별로라고. 아니, 원래 겟더블한테 스타팅이 안 하죠. 원래. 아니 안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걸 준비를 해온 거라면은. 아 스타팅 안 받아 운영 겟더블 상대한테 진짜 안 좋아. 이게 만위둘레이거든요 이러면. 자 일단 이 첫 질럿을 깔끔하게 이거, 이제 이거 한 번만 뭉치게끔 하면 되거든요. 안 돼! 아! 오! 잡았다! 오! 두 마리! 오! 아 고! 오! 두 마리 안 돼! 아! 누나! 와! 망했다! 터졌는데요? 망했어! 진짜 개망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하나!
둘! 아오! 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미 지금 좋죠 이러면 아 이거 팔리... 아니 배터리 치우면 돼 그냥 어 이러면 아니 캔 아예 포지 지워도 돼 3파까지 지금 어, 이, 이러면은 18까지 뽕링 찍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게 위력이 없는 게 네. 13까지 이제 찍은 다음에 링을 찍은 거라서 아... 이게 그렇게까지 막 그 정도는 아니면 오바 너더라고 하는데 터졌어 네. 아 이거 두 마리는 엄청 크죠 터졌어요. 진짜 커요 그리고 이거. 두 마리 플러스 뭉쳤어요 또 네, 맞아, 네, 방금 맞아. 그 재혁이 형이 뭉치는 것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두 마리 잡히고 뭉쳤어요 왜냐면 11합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기분 나쁜 거 중에 기분 나쁜 거죠 이거 와 근데 진짜 안전하게 해주긴 안전하게 하네 안전하게 잘한다 아, 근데 아니 봉준님 개떡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캐논 아, 이렇게 먼저 박는 게 원래 캐논 박으면 좀 그러잖아 원래 근데 원래 캐논 네. 박으면 네. 이제 질럿 계속 나갈 수 있어서 근데 저 나간 프로브로 저 만약에 네. 타스타티 안 받아 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때려 죽여도 못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 무조건 네. 맞아 맞아 진짜로 질럿 가는 거 자체가 압박받아서 맞아 와, 다 찾죠, 다 찾죠. 어, 없네? 이러, 이제 마지막 스타팅밖에 없거든요. 어, 이러면 스타팅 딱 가보면은 이게 동선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좀. 아, 그리고 저기 먹는 게 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타스타팅 앞마당 쪽에 질럿 한 마리 쑤실 수 있는데 있는데 그거 존나 까다롭거든요. 그럼 또 성큰 지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못 찾긴 했어요, 지금. 그리고 네. 지금 레어를 찍었는데 레어 이거는 쐐기인데요? 레어 보면은 질럿 계속 나가도 돼요 아~ 이러면은 엄청 편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발업이 늦으면은 히드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토스 입장에서 지금 레어 봤다는 순간 질럿 계속 나가도 돼요 지금. 나가네 와 살짝 액션 취했고 네. 아, 이런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이제 스타팅 먹은 것도 알고 더군다나 지금 레어를 늦게 찍었어요 네. 지금 레어 타이밍이 스파이어로 따라갈 수가 없는 타이밍이라서 히덴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물린 거죠 완전 물린 거죠 체제상으로 아 그런데 이제 보고 요즘은 좀 추세가 그 추세 아닌가요? 좀 약간 좀 사이즈 게임으로 하는 네. 사이즈로 하는 게임인데 이건 사이즈상으로 보면은 토스가 진짜 좋은 엄청 사이즈 좋은. 엄청 좋은 아 근데 한 가지 변수가 네. 저거를 설마 트위치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설... 아 찾는데요? 아 찾긴 찾아요 계속 찾긴 아니 계속. 근데 네. 왜냐면 겟더블 상대로 스타팅을 먹질 않으니까 어. 이게 어디 먹었나 계속 이 생각하는 거야 딴 데 처리졌나 트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저는 오질러 뛴 거는 소모전 개념으로라도 레어라서 좋은 거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러면 해처리가 늦게 와! 스파이어? 스파이어 따라가는 거 보면 더 좋죠 아니 근데 겐세이바 자, 일단 싸워야죠 한 마리 아까운데 근데 이게 프로바라 들어가서 본 게 더 크죠? 네. 아 근데 이거 질러 너무 짧아 먹히면 안 되거든요 공짜로 먹힐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냥 싸우면서 빼도 되는데 이거 근데 먹는 건 좋아. 아니, 왜? 이거 왜 먹혀져? 아니, 방금 오질 싸웠으면 그러니까 그 이기는 싸움 같았는데. 그냥 세미는 날 수 있는 싸움 같았는데. 이러면은 오버로드만 잘 숨기면 또 괜찮아져요. 아니, 오질을 준다고? 아니, 왜냐면 공업이 빨라서 그냥 한 탈질 때 나가면 끝나는 사이즈였는데. 근데 진짜로 지금 9시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아, 들어 나가는 거 봤다. 지금 오버로드를 근데, 왜 안 잡나요? 일단 스파이어 타이밍 한 번 더 보는 거 같아. 에이!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영티어 감수성은 저게 맞아요. 아. 예. 이거 두 마리 잡아야 돼, 두 마리 다. 그렇죠. 설마! 아니 질럿으로 왜 이렇게 아 방금 오질 때 세미만 나오고 질럿 계속 해가지고 가면은 진짜 유리한데 진짜 유리했는데 이러니까 오질 잡으니까 저렇게 또 필 수 있지 네 완전 째버리잖아 이러면 원래 히덴이 아니라 썬큰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질럿을 먹으니까 이렇게 짤 수 있는 거라서 아 이러면 사기했는데 아! 이게 아, 별로 안 좋은데. 돌파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네. 빠르게 로봇. 아니, 왜냐면 타스타팅 앞마당 상대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탱카이브 가면서 로보티스 같이 지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빠른 드랍. 예. 그리고 지금 사이즈가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원래 커세어로 저 정도 테크 차이면은 오버로드를 최소한 두 개는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개도 못 잡고 근데 소용 어? 질럿만 다 아니 2회 처리인데? 뭐야? 아니 3회 제 말이 맞네 2회 처리? 2회 처리인 줄 알았네 와 2회 처리인 줄 알았네 일반적인 때 그러니까 2캐논 찍고 앞마당에 2캐논 이게 이러면은 자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두 개 땄잖아요 그래서 해초리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회전에 내가 무조건 과학적으로 지장 맞아 그러니까 2회 민줄 알았나 봐 네 맞아 진짜로
아, 저 말이 안 되는 투캐논이거든. 근데 태클을 딱 보면은 눈치를 채야 됐는데.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아, 이건 또 사이즈 못 내고 빼야죠. 이거. 아니, 왜냐면 저 캐논 저 450원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네. 아, 다 느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느리고. 와, 이러면서 뮤탈. 이거는 정소윤이 네. 넣어가 스컬지 넣어가지고 이제 커세어를 안 모으는 걸 네. 본 순간 이러면 이제 정소윤이 맨날 좋아하는 거예요. 방언 뮤탈 하면서 이제 4베이스에서 그냥 히드라 찍으면 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뮤컬지 하는 거죠. 일단 네. 뮤컬지 하면서 어? 아, 근데 커세어를 안 모으는구나. 네, 안 모으는 거 봤어요. 네. 스타팅은 필수로 모아야 되는데. 아, 스타팅 상대로 스커자. 아, 커세어를 안 모은다? 그러면은 지금 극장이라서 빨리 가져가야 돼. 아하. 근데 커세어가 이미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지금 뛴다고? 자, 언급해 주신 뛴다고요? 어. 어, 근데 조금 날카롭긴 해요. 이거 어거지 약간 부려보나 이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뮤탈 보면 바로 빼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오히려 그냥 몰아넣은 상황에서는 템으로 어거지 부리면은 근데 있거든요. 아, 근데 누나가 왜 뮤탈을 왜 안 쓰냐? 뮤탈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뮤탈을 지금 돌아다니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질템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건 너무. 아, 설마? 잠시만요. 이거 정면 들어가요. 아니, 이거에 피해 받는다고? 잠시만요. 이거 말이 된다고 이게? 이거 사큰 박히기 전에 그 들어가. 아, 지금? 네. 오빠 바꾸. 아, 근데 설마 빼나요? 아, 이거. 아, 이러면 개소랜데. 아니, 이거. 아, 하이템플러 저기까지 갔으면 싸워보지. 아, 그러니까. 아, 뭐 왔다. 우리 하지 말자. 아니, 뭐 하는 거? 어? 아니 빼. 경우는 지금은 아... 방업이 됐죠. 아, 이런 분이거든요. 네. 대공문. 대공을 지금 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괜 세이박이 뭘 준비해온지 모르겠어요. 출하는 데는 고민이 되게끔 지금 상황. 아니, 저는 아까 그 공준 님 말대로 자멸한 게 아닌가. 어, 진짜. 네. 아니, 지금 이것도 이거 아, 하템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아. 그래서 뺐네. 그래서 뺐나 보네. 아, 지금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와, 다크. 있는데 아, 근데 보여요. 숨어 있어서. 어, 있었나요? 아, 네, 아, 이걸로 안 되죠. 맞습니다. 아, 네. 아, 핫템업을 안 했네. 약간 정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 머리로 까칠 때부터 저는 알아봤습니다. 진짜. 네, 아, 근데 니까만해요, 진짜. 대세만 하네, 진짜. 이 부분 좀 신경 들 쓰게끔 상황을. 아, 이러면서 정소연이 너무 잘 쬐다. 네, 너무 잘 쬐는데요. 빠른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 네. 누나가 지금 삼성끈밖에 없거든요. 삼성끈. 잠깐만. 잠깐만. 아, 패치를 깨지면. 잠깐만. 잠깐만. 드롤 너무 많이 쬐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앞에 패치를 깨지면 위험해요. 아니, 이거 어거지 있거든. 들어가 빨리. 뮤탈 한 무대도 안 되고 아직. 아니 이걸 왜 꽂아야 돼? 꽂아야 돼. 꽂아야 돼. 당근 들어 가. 들어가. 가 뭐해 개새끼야. 들어가. 아니 뭐해. 들어가. 템포 그래. 앞서고 가. 가. 아뭐 들어가라고. 간다. 아니 위험해. 아, 끝났어. 잠깐만. 아, 끝났다. 아니 공이염이야. 공이염. 끝났어. 아니 빨리 와 막으로. 아니 소윤도. 아니 이건 아니지. 너무 짜증내. 이건 아니지. 끝났어. 아니 정수는 너무했다 이거는. 아, 삼성꾼밖에 안 돼. 아니, 이거 후속 와도 뚫려요. 이게 공이업이고 아마 히드라 업그레이드 안. 아, 이거 돼 있어도 공이업이고 저걸로 공업이거든요. 너무 쬐다, 진짜. 아. 아니, 원래 이게 럴커 넘어갈 시간도 충분했거든. 그치. 근데 그러네. 이거는 럴커업이 되는데 안 보는 거야. 아, 자만했네. 자만했어, 이거는. 럴컵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옵도 없을 때인 거 같아. 옵도 노업인데 노업인데 그러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오뮤탈에도 없었잖아요. 네. 그럼 럴컵도 찍어놨을 건데. 아, 아마도 드립을 좀 만들어냈고요. 네. 이러면 또 3베이스라서 이러면서 또 와 산에 꽂았거든요. 와, 오버왔다 맞죠? 아니, 나는 아까 전에 이거 이상하다 생각했는 게 소윤 누나가 아무것도 없어. 병력이 아무것도 없었어. 말이 안 됐어. 와, 이거 밟고 지나가도 되죠? 스컬지로 잡았고. 힘들죠? 여기 네. 들어갔다. 아, 근데 지금 넥을 다 피면서 오는 네. 거여가지고. 그죠. 저게 3넥이 아니라 4넥이라서. 이러면 계속 그냥 갖다 드리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진짜 셔틀 부지런하게 움직이긴 하네. 마당 아닌가? 앞마당이 뭐 하고 온 거 같은데요?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이요?
아직 진짜 아니 겐젤이 막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안 하고 그냥 본대에 힘 주면 이겨 이거는 진짜로. 아니 근데 약간 니값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 본인 알려야 돼. 원래 그 또 아 손님아 지금 정신 나갔다 나갔다. 원래 좀 붙이면은 붙이면 좀 잔바리지 돼서 좀 멋있어 보이기 좋잖아. 인정. 아 근데 확실히 겐세이바 기본기가 좋은 게 빨문 출신이라 돈은 진짜 잘 써요.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생산 이런 걸 잘해서 피지컬이 좋아서. 아니, 와, 아니 저는 이게 포인트가 너무 없어서 이게 그냥 죽는 사이즈였는데 맞아. 이게 사실 럴크 한 두 기씩만 배치돼 있어도 안 뚫리거든요. 노우비라서 저게 이거는 너무 많이 찍었어. 럴커로 시간 한 번만 본 다음에 큰 뒤에 한 세네 개만 완성됐으면은 또 그냥 뭐 죽는 사이즈였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니 이거 억울하게 했는데 정도는 또 정돈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억울한 게 아니라 쬐면 죽어야 돼. 아, 너무 많이 떴는데 너무 쬐다. 스타팅까지. 왜냐 앞마당 뽁뽁고 있는데 너무 많이 쬐긴 했어. 5까지 찍는데 이제 뭐 스타팅에 해처리 또 안 흘리고. 와. 발이 깨져도 완전 박살이 났어. 이건 수수. 근데 지금. 네. 소윤보다 봐봐 이거 하이보다 존나 빠른데. 아 이걸 구도였고요. 네, 저기 저 구도에서 그 억울하겠다. 이쪽에 있는 아, 이거를 지네. 와! 아, 나왔다! 뭐야! 나왔다! 야, 씨! 야, 이거 하려고 스타를 자랑이야, 이게 지금! 뭐야! 아, 멋있다! 야, 리콜이 와버렸네! 와! 아니, 이거 빨보라니까, 빨보. 존나 웃기네? 와, 씨. 와. 저거 뭐냐, 나 신기하네. 와, 씨. 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니까, 와, 아, 그니까, 빨무식 견제 딱. 이렇게 3셔틀 이상씩 뛰잖아요. 와. 야, 이 사람은 무한맵이에요. 아. 지금도 어떻게 이런 거 보면은. 아 근데. 잘해요. 멀티 또 먹었어. 이러면서. 와, 11시 방. 자 지금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 미쳤네. 아 근데 이게 체제상으로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방어 뮤탈 찍었는데 커서 한 번 그러니까, 게임 끝났는데 원래. 그러니까 뮤탈도 너무 안 썼어. 뮤탈도. 아니 방뮤 11명 맞춰놓으면 끝났는데. 아니 무슨 셔틀이 하나씩 더 늘어서 와요. 하나씩 더 늘어나 계속. 어 잘한다. 아 이러면 분위기 가져올만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와. 야. 근데 네. 진짜 겐세이박이 큰 거예요. 네, 그쵸. 네. 이거 만약 뺏겼으면 2대요. 2대0이기도 하고 정배 매치 약간 뭔가 반반 매치 다 내준 느낌. 추 매치. 와. 겐세이박. 야. 머리 따도 돼. 나도 돼. 머리 따도 돼. 아니 저는 겐세이박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오연패하고 이 사람 못 이기는 이미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완전 아니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다 지수 누나. 네 탱크. 탱크. 탱크도 터세 안 져. 그다음에 소윤 누나. 그러니까 지금 0티어 최강자들 다 잡고. 그러니까 다 잡았어. 네,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와. 다음은 저거든요. 제가 0티어 황금. 다음 저한테 오세요. 이 대회 끝나고 저랑 한번 레전드 매치 한번 써봅시다. 네. 다 잡았네 진짜. 너무 많이 쪘다고 하겠다. 네. 그래 봐봐 이거 안 됐다 하려잖아. 너무 많이 쪘다. 아, 말이 안 돼 이랬잖아. 아 그러니까 손이 안 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아요 딱 봐도. 아 이거 좀 그래도 아마도 입장에서 잘 잡았다. 그러니까. 이러면 재밌어지죠. 1대1이고 서로 주고받을 거 받았고 왜냐면 이제 미키 경기도 솔직히 가마디 입장에서 아쉬울 거 같고 정수영 경기도 아쉽잖아. 가마디 입장에서 예, 이러면 하나씩 주고받은 거죠. 진짜 5대5 매치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고티어 추매치가 끝났다. 이건 뭐냐 이제 남은 여성들에게 해줘야 돼. 여성들이 해줘야 되는 매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잘했어 잘했어. 와 이 삼성에서 진짜 누가이랬다. 아 근데 겐세이박이 이걸 해주네. 아 머리 다시 만져주네요. 아 근데 저는 겐세이박 2대0이었으면 진짜 압도적으로 삼성이. 맞아 맞아 맞아. 진짜 5대0도 안 이상할 정도. 아니 근데 잘 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이게 피곤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말이 안 됐어.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 근데 럴코도 이거 저랑 성진이 못 보는 가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틀린 거 아니야. 저랑 둘은 65마리.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쬐었어. 유니지엄 유니시 30마리네. 65마리면 팔큰 바가도 안 불리한데 진짜로. 너무 불리해. 너무 부유하려고 했어. 드론만 계속 뽑았어요. 드론 그러니까 드론. 진짜 드론만 계속. 드론만 있어. 아 이때 왔네. 아 왔네. 와, 야. 피지컬 싸움 물었네. 어떻게요? 저건 안 해도 안 해도 그랬는데요.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을. 아 근데 잔발이지 또 이기면은 그쵸. 아 너무 드론의 어머니였다 이거. 네. 나 저거 65마리 드론 처음 봐. 맞아 맞아. 너무 너무 많이. 아니 안 돼. 거의 토스도 딱 그 정도 뽑잖아요. 토스가 저거 전이 딱 58마리 58마리 정도 뽑는데 65마리. 원래 저거는 미네랄보다 한 3마리만 많아도 돼요. 3마리에 5마리 많은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스타대학대전 4강 오늘도 역시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세트에서 승리한 팀은 바로 아마대고요. 제 옆에는 겐세이 박 선수 나와있네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 긴장감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윤 선수가 프로토스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좀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아마대학교라는 학교를 들어와서 네. 저그전을 아예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소윤님 만났는데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소윤님이 토스전을 잘하시기도 하고 제가 저그전을 좀 못하기도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 잘해가지고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셨던 것 같은데 사실 초반에 질럿 나갔던 것도 저글링한테 잡히고 상대 멀티를 약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는 못했었어요. 그 이후에 경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제 후발 교수님이랑 얘기가 됐던 거라서 질럿을 던져가지고 탱크가 뭔지만 확인하면은 문양 가서 앉을 것 같으니까 길러 좀 밀더라도 들어가서 상대 너무 잃었어. 말같지도 않아. 너무 많이 잃었어. 말같지도 않아. 아마 쿠발씨가 쿠발씨가 그렇게 안 그러니까 아니 가진 걸 다 잃었는데 그냥 가진 걸 다 잃었는데 가진 걸 다 잃었는데 누구의 도움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이번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좀 저그 유저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쿠발 교수님이랑 우리 짜코 총장님이랑 두 분이서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승리하셔서 참 기쁠 것 같은데 네. 정말 앞으로 많은 선수들이 또 이후 매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혹시 어떤 매치업 가장 기대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교수님 배우영 교수님이랑 네네. 네, 우리 한두열 교수님 경기가 가장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한마디 남겨볼까요? 응원 메시지 남겨볼까요? 항상 이제 우리 호윤 교수님이 저희한테 진다고 막 좀 꼭 주고 그러셨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겐세이 박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 그 승리의 기운이 교수님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가져온 겐세이 박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저도 계속 근데 진짜 감성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이거 잡아줘야 되는 매치인데 아쉽게 됐네요. 네. 2대0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데가 조금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왜냐면 미키랑 겐세이박 믿음도가 다를 거야. 맞아. 전 딱 그 얘기를 맞아. 아마데도 알 거예요. 미키 아시면 이 새끼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만 막상 나가면 약간 못 믿어. 막상 나가면 얘는 그냥 이겨주면 고마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겐세이박이 정소윤을 잡아준 게 커요. 아니 뭐 펜코에 양갈래 이유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뭐지? 뭐예요? 이유가 있어? 밑에 있다. 막 겐세이가 양갈래 하면 저 못 이겨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네. 근데 진짜 못 이겼네요. 멋있네. 그래서 한 거구나. 저 팬코 이길 것 같네요. 어디? 다섯 번째. 저는 이제 팬코 이기게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예예. 이따 집에 가서 정독하겠습니다. 네. 1대1인데 네. 그래 병구 형도 정선은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게임이기는. 맞죠 맞죠. 근데 그거를 그걸 보시네요 각을.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데. 나는 이게 네. 끝났다고 봤거든 약간. 네.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딱 봤는데 라바가 다 갑자기 드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이랬는데. 자 일단 다음 경기가 이제 누구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감성에서 꺼내기. 솔직히 한두열이 어떻게 솔직히 말해 저쪽 입장에서 한두열이 뭔가 믿음의 카드여서 가감하게 딱 꺼내줘야 되는데 저기도 알 거예요. 유난히가 그렇게 멍청한 친구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야 그. 저희도 그 권혁진이랑 짜포랑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도수전을 웬만하면 좀 뒤로 미루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진짜 고를 게 없을 때 고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진짜 농담 안 하고 권혁진 졌다 5대0이었어. 진짜.
진짜로. 짜포가 던져서. 맞아.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랐는데 진짜. 협진이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아니 근데 그 CP는 네. 지금 올 FA 상태예요? 올 FA인데 지금 이 목요일 날에 취합해가지고 얘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진짜로? 네. 계속 그 학교를 할지 안 할지 네.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 이제 휴가 가는 거죠. 제가 그 무진대 처음 만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이클론이라고 있어요. 이 스타판은 사이클이 있다. 위로 갔을 때 기압 급수적으로 직 하락을 했다. 바닥. 네. 근데 그 바닥에서 가만히 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올라왔을 때 잠깐 등장합니다. 그게 저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네. 나는 그때 감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무친다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후회되는 적은 이번에 떨어진 거?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재밌더라고 역시. 멤버를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발굴하고 막 약간 찾고 이런 거. 확실히 그거 아세요? 무친대 만들기 전에 했던 멘트? 뭐라 했는데? 자기가 이제 FM 그래! 우준님이 딱 그 말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맞아. 내가 FM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만들었는데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씩 이게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게 FM도 여러분들 똑같은 게 다 만들어지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무대면 되죠. 맞아. 근데 이제 우승하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동기부여 조금 떨어진 건 인정해. 근데 이제 다음 이제 대회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겠다 이 생각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제2의 점리를 만들러 가야죠. 진짜로. 사이클은 도니까. 점리가 완전 프랜차이즈 스타 아닌가요? 그렇죠. 예, 무친대. 잘했지. 첫 대학이 무친대고. 첫 대학이 무친대 끝까지 어쨌든 있었으니까. 완전 그걸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만약에 학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 좀 약간 안 해본 사람들이랑 다 해보고 싶어요. 아 그게 재밌죠. 예. 코치들도 똑같이 안 해본 사람들이랑 그냥 다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인자 막 3인자 막 이렇게 막 하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딱 다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영님이랑 총장 부총장으로 하면 거기 내가 무조건 우승한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우승은 할 수 있어요. 몇 명이나 버틸까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최종 병기들만 이제 다 모여있는. 저는 봉준님 손에 피 안 묻힙니다. 제가 알아서 다 패죽여 놓는다. 근데 전 제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못 살아나. 제가 봤을 때 웬만해 선입니다. 웬만해 선입니다. 전 그리고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난 코치들이나 애들 욕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욕 먹는 걸 진짜 어차피 전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원해서 제가 무조건 맞아. 딱 이렇게 해야지 진짜로. 와 근데 재밌긴 하겠네요. 정말 실미도네요. 빡세. 이제 하네.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철구 형이랑 하게 되면 철구 형이 내가 열받아가지고 잘라 놓으면 철구 형이 다음날 사라져 있다. 와 진짜 살린다. 다음날 점심 때 살린다. 근데 내가 또 빡쳐가지고 저녁에 또 빡쳐가지고 딱 죽여놓으면 또 다시 살려져 있고. 그리고 철구 형이랑 나랑 심해 막 이렇게 뒤지고 싶냐고 이렇게 하는. 무한루프야. 진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막 서울 오피셜 뜨는 거 아니에요? 굿바이 철구, 굿바이 봉준이라면서. 아 재밌겠다. 자 3경기 누구 안 보이 여잔 거 같은데? 야 이거 좀 빼줘라. 그냥 다 드시면 돼. 네네. 와 뭐야? 와 나. 아 근데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배예요? 잠깐. 괜찮아. 그 이거 좀 치워줘라. 괜찮아. 형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 이거 제가 네. 아니 민성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빨리 닦아 빨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좀 당보충과 어느 정도 또 맛이 와 근데 나예리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에 코튼코튼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걔를 죽기보다 내기 싫은데 나예리라서 냈습니다. 진짜 나예리라서 냈어.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어. 근데 웃긴 게 코뚱이도 네. 자기 팬클인 거 알거든요. 네. 나엘이한테는 안짓마. 아, 서로 안짓마. 저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또 있어요. 네. 그 철구님이 슬아를 엄청 칭찬했잖아요. 저는 슬아를 되게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경기가 인생 경기 한 거예요 슬아가. 그리고 맞죠? 그 정도 아니죠? 맞아 진짜 잘했어. 진짜 못해요 그냥. 맞죠, 슬아 제가 맞죠. 잘 아는데 맞지, 그 근데 너무 올려치기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확실히 위에 분들 그러니까 봉준님이나 철구님이 언급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너무 과대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봉준님 해설하는 같이 있잖아. 봉준님 혀를 내도 그러니까 야 얘는 개사기다 미쳤다고 막말로 얘는 진짜다 거의 입금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다음 경기 때 상대가 슬아를 안 꺼내는 거야.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맞아. 저 그만데 저 정도 아닌데 슬아 그 정도 아닌데 근데 와 확성기가 무서운 게 아니 근데 그 경기 너무 잘하긴 해요. 네. 아 근데 그 경기 너무 잘했지. 정말 잘했죠.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 게이머들 딱 그런 거 있잖아. 이거 했으면 하는 걸 다 하니까. 아 근데 그 포장이 정말 모두를 속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철구 형 엔트리 짤 때 슬아는 절대 근데 윤중현 슬아 경기를 알아. 아, 그 정도 알아. 알지. 윤중현 개인 방송 보는 사람도 알겠지만 슬아 존나 못한다고 맨날 맞아. 근데 윤중현 아니까 아니다 형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나 절대 못 이겨. 아니 근데 또 생각 따르면 또 총장님 말씀 따라. 그렇죠. 맞아. 윤중현 알아 슬아 못하는 거. 그게 있는데 아니 만약에 다음에 대화할 때. 나는 7, 8티어는 내가 키운단 마인드입니다. 아 그게 재밌긴 해요. 맞아. 솔직히. 어 맞아. 예. 왜냐면 정리 두 단위를 어떻게 보면 키운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파리 원래 있던 7, 8티어 키우는 거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문제입니다. 아 맞아. 예. 그 티어는 몰라도 7, 8은 새로 키워야지. 아니 덕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사람들을 키우죠. 아 맞아. 예. 새로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20대 초반에 귀여운 관상을 갖고 있는 지금 살짝 스타 만지고 계세요. 아, 언제 귀여울지 당신 그 약간 그거 아니에요? 슈퍼스타 K처럼 언제 당신이 슈퍼스타가 될지 몰라요. 선택당하면 이제 되는 거지. 정리 항상 1일 1카톡 옵니다 여러분. 아, 와, 됐네. 정리 항상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 아니 근데 상이 좋아. 아 점니는 근데 상이 좋아. 잘 될 것 같았어. 네, 점니는 아 근데 점니는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잘 될지 몰랐던 게 애가 좀 너무 까불까불거려가지고 근데 몇 번 봉두사 맞더니 아 맞아요. 진짜 정신 차렸어. 근데 원래 그 나이 때는 까불까불거리 까불까불하고 눈치가 없을 때 근데 지금도 연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분한 아 누르 아 차분한 척 아니 근데 뭐 또 뭐 그 나이 때 또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또. 아 근데 너무 정말이시다.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아 나 알았다 형님. 그리고 결혼할 때 아 그니까 나 뭐냐면 아기나 뭐냐면 진짜 뭐냐면은 그냥 보면은 그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건 맞아. 아니 근데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똑같아도 시꺼먼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봐도 그냥 다크한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 아 그냥 됐다 아니, 그냥 그런 거죠. 딱 봐도 얘는 세상이랑 한번 뒤집고 왔다. 됐다 싫다 이건데 저 점니 딱 보면 또 좋잖아. 상쾌하잖아요. 또. 아니 상쾌해. 알죠. 진짜 네. 완전 좀 달라. 진짜. 또 봉준님도 또 수많은 비제를 봤다 그 또 그치. 기분 좋아지는 애들이 있어. 맞아요. 딤이랑 그다음에 점니. 맞아. 밝은 에너지. 기분 좋아. 딤 씨 그 맛있게 맞아줄 때. 아 그 느낌 있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기분 나빠지는 애들이 있어. 어, 왜? 어, 반대로 기분 나빠지는 예. 뭐 러드나 뭐 바나차나 러드 좀 탁한가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빠지는 게 바나짱은 좀 띠껍긴 해요. 아니 걔도 어리잖아. 존나 띠꺼. 아니 근데 나짱이는 좀 이거 저도 확석기 돌렸잖아요. 너무 좀 조마한 게 얼마 전에 그 실수로 저한테 카톡인가 뭐 보냈는데 성진님이라 그러더라고. 요때 또 4년을 알았는데 여기서도 박반장님 뭐 성진오빠 뭐 이렇게 아니면 성진쌤 이렇게 불렀다가 갑자기 성진님 이러니까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남이 됐죠. 뭐 네. 아니 나는 아직도 생각해. 시즌 1 낮짱이 때문에 흥행했다. 아 너무 맞죠. 밤새 욕할 구실을 쫓아요. 아니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나 비방에서 그 비행기 시간 놓쳐가지고 한 시간 뒤에 왔을 때 그때 진짜 나 머리 제주도였나요? 그때 제주도 와 근데 나 진짜 제주도 공항에서 계속 씨발 봐요. 와 계속 박관장한테 답을 풀어가지고 아 저한테 그랬어요. 과학이긴 하네. 이거 진짜 이제 방송이 아닌데 난 버리고 가고 싶다. 아 진짜 나 비방이었어요. 비방 나 진짜 버리고 가려 했어. 누를 수 있는 이런 근데 이게 사람의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게 점니랑 단아짱이랑 둘 다 늦었거든? 어? 같이? 예 네, 맞아요. 근데 단아짱 언니 단아짱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과실이 점니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단아짱이 욕 다 쳤어. 아 점니 좀 봐줘. 네? 괜찮아. 좀 봐줘요. 봐줄만해. 이미지가 중요해. 아,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고. 아 근데 봉순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뭐 전적상 뭐 계속 이제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약간 나무늘 봉순님이 하시는 그게 있거든. 근육 히드라 히드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 경기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되게 봉순이도 좀 약간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외형이네. 아 외형 아 사람 어때 나일리는요? 아 얘도 괜찮아. 근데 관상 괜찮은데 실력만 보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 나일리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이제 돌려깎기 갔을 때 상담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역캠들한테 성은 권유하지 않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하는 게 낫겠다. 왜 성형하고 싶어? 지금 했어요 이미. 그랬구나. 예. 했어. 한 거예요. 했어. 잘 됐어. 네. 아~ 자기가 잘하고 다녀. 아~ 네, 맞아. 자기가 잘 됐다 잘하고 다녀. 예. 아, 난 이 말 할라 했어. 아, 나 실수할 거야. 왜 안 해도 괜찮은데. 아, 나 진짜 이 말 할라 했어.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안 해도 괜찮은데. 괜찮구만. 나 이 말 할라 근데 지금 풀 튜닝 상태입니다. 아, 근데 나 실수할 거야. 제가 하나씩 좀 빨리. 예. 2년간 번 돈. 아 근데 그 정도 갖다 박아야 돼. 맞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다시 회수하면 되니까. 아 제가 알기로 이미 회수했어요. 아 회수했어. 네. 아. 네. 오 자. 어 또 폴리포이드네요. 네. 보니까. 가로. 가로. 네. 자 나무늘봉수. 개인적으로는 이제 함성이 약간 빌드를 많이 짜잖아요. 짜 그러니까 기승전이 네. 있죠. 네 항상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짜임새가 좋고. 나엘이가 이기려면 나엘이가 먼저 때려야 된다.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운영을 주면 안 돼요, 나엘이는. 근데 나엘이가 오늘 배럭 더블 준비해 온다. 제가 봤을 때 그거면 아마드가 나엘이 던진 겁니다. 진짜 네. 좀 아쉽지 않나. 코칭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배럭 더블 한다면. 자 일단. 네. 봉순님 그리고 아마 봉순님은 꼭 잡아줘야 되는 카드죠. 그죠. 예. 진초로 나왔기 그것도 아시잖아요. 진초로 내보냈는데 지면 확 꺾이죠. 완전 꺾여요. 맞아. 네. 완전 기울어지는 느낌 나거든요. 자 일단 오버 찍었어요. 입고 갔네. 입고 갔네. 근데 이거는 심리전일 확률도 꽤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전을 걸었을 때 가장 좋은 위치. 그쵸. 지금 오버로드를 이제 상대방 앞마당에 못 두는 위치에 위치를 내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변수를 일으키는 빌드를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가장 좋은 좋죠? 자리긴 해요. 네. 네. 막서치 자리니까. 네, 막서치 자리니까. 자 일단 10이라 하지 않을까요? 요새 다 10이라. 잠깐만요. 1군 졌다. 10이다. 10 투 스타일 수 있고요. 10. 이러면 자, 그런 거일 확률이 크죠. 투 스타로 레이스 뭐 두 마리만 찍은 다음에 뭐 마네 뜯기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줬던 거. 그때 이제 추루미가 준비해왔던 빌드. 추루미가 했던 것도 있고 요번에 저희 너브리가 했던 것도 있고. 그죠. 네. 아 너브리도 10 해가지고 뭐 투스타 하려고 난 이거 좋아요. 많이 생각 운영 안 봐서 좋아요. 왜냐면 나엘이 운영보다 이게 나은 거야. 그리고 약간 그 뭐지? 10 하면 원래 속벌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번에 그 누가 트알님이 준비하신 맞아. 근데 속벌 운영은 때려 죽어도 못하고 안 되죠. 투스타일지 않을까. 자, 가스풀이거든요. 가스풀. 이거는 팩 더블이나
있고요. 배럭 더블 맞춤이거든요. 네. 링으로 한번 링발 타이밍 때 담그겠다는 뜻인데. 일단은 근데 이 꼬마가서 그런 거 안 통하지 않나요? 이 꼬마가서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일단 여기 짜온 게 이득이죠. 한시가 빌드는 먹었어요. 제가 빌드는 먹었죠. 네. 아 이거 17인 거 모르겠죠? 17은 모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게이머들은 투서플 안 올라가고 팩 먼저 올라가면 대충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지 않을까요? 가스 계속 파고 있죠, 테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눈으로 파악했다는. 자, 한 말. 이러면 속벌인 것 같아요. 이러면 속벌이죠. 그냥 속벌 생각인 것 같거든. 예. 오, 근데 이걸 할 수 있나요? 나열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요. 생까도 할 수 있겠네요. 드론한테 죽는다. 예, 뭐 드론한테 죽. 아이, 속벌이. 아이, 속벌. 아니네. 그거 아시나요? 아니, 저 진짜. 저 티어들은 벌처 소급돼 있으면 자기가 더 빨라가요. 자기 감당을 못. 마우스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상욱이 형은 교육 방법이 어땠냐고. 아 그래 너 속벌을 속벌을 안 시켰어.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미다스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 많이 들어왔는데 소급을 계속 안 하잖아. 맞아. 진짜 뒤지고 싶네. 너 누구한테 배웠어 이런. 상욱이 형한테 배웠대.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근데 소급은 조금 하자. 맞아. 지금 이거 링으로 묻... 아 뭐야? 어? 아니 근데 이거 데컴도 꽂으면 십십 데컴이라고? 십십 데컴? 십십 데컴은 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링 뽑아서 오면 진짜 극한 컨트롤로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컨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아무나 뭐 올라가는데 희대? 이러면 담그는 건데. 잠시만 이거 아니 십십을 왜 했어 그러면? 이거 담그는 건데 십십 왜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속벌 쓰는 거야? 속벌 예, 그러니까 속벌인데 이게 속벌이어도 담그는 거에는 헌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나무늘봉순이 체자 선택을 잘한 게 링 묻으면서 어쨌든 속벌이 다음 콤보로 히드라 들어가는 거 좀 빡세거든. 눈치를 빨쳐야 돼 저거를. 그렇죠. 테란 이걸 아니야? 잠시만 이게 벌처인가요 오는 게? 자, 벌처입니다 벌처.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링발 돼 이제. 링발 돼. 얘 SC네. 이거 봤죠? 찍어놨다. 이러면 입구에 바로 바로 벙커! 바로 벙커! 바로 벙커! 나열이! 나열이! 잠깐만요. 벌처 숨어 들어가고 이거 속벌 좀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그 벌처 위치가 좋아. 속벌 됐어. 11을 던지면서 자 마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이거 생각해 온 것 같아요. 와 이거 와 이러면 와 이거는 완전 나온데. 이러면 여자 아니 마인업 하면 돼요. 히덴까지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무늘봉순이 지금 이게 럴커면 뽀록 있습니다. 그쵸. 럴커면 뽀록 있는데 아마 히발일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자 일단은 히드라 움직이는데 히드라 무조건 히드라 숫자가 지금 네 마리째인데 보여줘. 아 근데 잘한다. 나엘이 왜 잘하는 거야? 야! 이게 나가야 되거든. 나가야 돼. 나가서 보면 돼요. 럴컨지 히드란지. 자. 그렇지. 링 짤짤이 쳐준 좋아. 나엘이요. 그렇죠. 나엘이? 잠깐 마린도 얘 찍고 있고. 아 근데 마인업 해야지. 마인업 된 거 같은데요. 마인업? 이런 탱크 바로 찍어야 돼. 원래 속벌하고 그 타이밍이 잘 안 생기긴 하거든요. 아 그럼 탱크를 찍던가. 아니 근데 방금 머신잡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퀸. 아 이거 그거다. 럴커 쪼인 다음에 하이브 그냥 땡긴 다음에 죽이는 거 디파일러로. 와 근데 이거 뭐야 나엘이. 와 뭐야. 아니 근데 이러면서 돈도 안 남아요 지금 나엘이. 와 근데 일단 와 맞았다. 아니 드론만 잡아. 드론 잡아. 드론 잡아. 아니 컨은 예상된 컨 그대로예요. 럴커도 봤다. 야 먹어 이거. 나엘이 봤나요? 나엘이 봤다. 나엘이 봤어. 나일 봤어. 와, 그렇죠. 아니, 와. 정면에 뭐 거기 없어서. 아니 그런. 아니 실수한 게 엠벨 너무 늦게 줘서. 오면 위험하긴 해요. 오면 지금 위험해. 지금 럴커 입구 막히면. 마당 들어야 돼서. 입구 막히면. 잠시만요. 더 봐야 돼요. 입구 막히면. 지금 나무늘봉수 좀 실수했어. 히드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러면 나일이 시즌 모드 됐나요? 시즌 모드 지금 이제 돌린 거 같거든요. 아 이러면. 아, 나 이거 털만 지워봐. 아니, 또봉순도 지금. 그치, 괜찮아. 아, 또봉순이 아니죠. 나무늘봉순도 지금. 네. 하이브를 못 찍었어. 그래, 이거 완전 안맞아서 없어. 네. 아니야, 털을 이어받게. 지금 이거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꼬라 박아요. 털에서 이어박아라. 가면 안 돼. 이어박아, 털에. 가면 안 돼. 고치면 막힌다. 막힌다. 아니, 이거 박으면 안 돼. 잠깐만, 링 박았는데. 링 박아. 와 너무 잘한다. 테란 이겼어요. 와 하이브를 못 찍었어요. 아 이거
안 돼! 강은 안 돼! 강은 안 돼! 안 돼! 어, 미쳤다, 나혜리! 와, 나혜리 잠깐만, 만드나요, 이거? 아니, 배럭 뛰어, 이 멍청한 자식아! 아니. 배럭 뛰어, 그냥. 아니, 아까 내려갔다. 아니, 거의. 아니, 지금, 나무늘 봉선 이기려면 하이브가 터져 있어야지. 그쵸. 근데 지금 하이브를 이제 찍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제 찍었나? 찍었나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어, 이거 실수야, 실수야. 앞마당까지. 그니까, 원래 히드라도 3마리만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막 6-7마리 찍었잖아요. 럴커 할 때는 원래 그러니까 럴커가 안 찍히고. 아, 이제 찍었다, 이제 찍었다, 이제 찍었네. 이러면 너무 늦지. 너무 늦죠. 이러면 언탱이, 그때쯤 한 5탱 이상. 어, 또 꼬라박는다? 아, 근데 이거 똥꼬라고. 아, 이걸 왜? 아니. 아, 와! 오, 잠깐만. 아니, 못 들어. 아, 모르고 말했어. 스킬 한 번 더 있잖아. 어? 야! 어, 잠시만요. 어? 어, 이거 각을 보나? 야! 왜 그래? 아! 아니, 저 원빵이 사기야, 이거. 지금 저기 다 막아주고 있어. 원빵이 다 막아줘요. 어, 나 한 번 더. 쌤 까야 돼. 럴커 쌤 까야 돼. 나무늘 보수 럴커 쌤 까야 돼. 아, 근데 럴커 안 움직여. 럴커 쌤 까야 돼. 아, 럴커 안 움직여. 럴커 쌤 까야 돼. 아! 어, 저 다! 와, 저 용범 거. 진짜 저번 거가 다 하고 있어요. 아, 끝났어. 끝났어. 진짜 끝났어. 왜냐면 럴커 숫자가 지금 한 4마리 정도 니까. 아, 죽었다, 럴커도. 와. 지금 나무늘 봉순이 너무 급해, 지금. 이걸 아직 관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를 왜 근데. 아, 이거 디팔로 나오면 또 각 있는데 왜 계속 또 꼬라박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나예리가 잘한 게 자기 얼굴 그 고치듯이 저 벙커를 너무 잘했죠. 진짜 대박으로 고쳤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하시는데? 디팔로 빠른데. 잘 고치네. 예, 역시 해본 사람이 고친다고. 고칠 줄 아네. 아니, 너무 아깝다, 봉순이. 왜 계속 꼬라박았대?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가 자기가 안 찍힌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시간 더 주면 더 불리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무한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맞아요. 뚫릴 듯 말 듯 하니까 저그 입장에서도 이거는 너무 아쉬운 판단인데. 지금도 늦었지만 어쨌든. 아, 그리고 입군을 너무 안 찍었어, 입군을. 근데 이게 하나 변수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나예리가 까먹고 디파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탱크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졸리아 비율이 계속 올라가. 올려서 의미 없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럴커 네 마리만 있어도 이기거든요.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탱크 벌처 그리고 마이너 이게 네, 딱 돼줘야 되는데. 그죠. 어, 근데 이거 안 나갈 것 같은데. 잠깐만 안 나가면은 네. 어쨌든 디파일러랑 링은 계속 찍히거든요. 어쨌든. 아, 스캔 본진 뿌려봐야죠. 그렇죠. 아, 스캔 많은 말인데. 지가 나가려고 그러나? 어, 이건 조금 스캔 뿌리면서 오히려 지금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쵸, 나가서 나와야 돼요, 일단. 밖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디파 이제 꼬리 탈랑탈랑 하면서 올 거거든요. 오, 잠시만요. 지금도 근데 센스 좋은 게 앞마당에서 디파 찍은 거. 이거 동선 아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한 거긴 해요. 생각했을까요? 포장해 주는 거. 예. 아, 근데 이거 아니 진짜 질 거 같은데? 예. 아니 이거 워낙 이거 아니 아직 진 거 같은데? 아, 예리야. 아, 너무 많이 왔다. 근데 나예리가 이거 지면 이길 게 없는데요, 진짜. 예. 아니 그렇지, 나가야지. 나가. 디팔로 오잖아. 어, 어, 컨슘에 벌써 왔네. 아, 끝났는데. 이거. 잠깐만. 야, 아, 졌다. 어, 잠깐만. 끝나는 겁니다. 야, 이거 끝나지 않지. 어, 이거 졌는데. 아, 이거를 왜 안 나가? 근데 왜 안 가? 아, 빨리 나가. 아, 근데 이게 럴커 저 밑에 것까지 9마리라서. 아, 이러면은 졌어요. 졌어요. 아, 진짜 졌어요. 시즈 모드도 안 돼 있어서. 와, 이런 거 이거. 와. 밑에까지. 잠깐만, 좀 실수했다. 탱크 뒤에서 막아야죠. 뒤에서 막아야죠, 뒤에서. 근데 뒤에 디파일러가 한 마리 도와요. 여기도 컨슘 또 있고. 디파 찝어야죠. 점사! 점사! 아! 했어요! 했어요! 점사 했다.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아, 야, 뭐해, 스캔때로 이거! 아니, 아, 좀 빼, SCV. 아니, 지금도 본진 플레이에서 탱크 숫자만 많이 잠겨요. 아니, SCV 좀 빼. 빼고, 지금. 어, 지금. 아, 애매해. 10초 기다리는 거. 애매해. 선택의 순간. 야, 오버로드를 먹겠다. 반대로 먹어야 돼. 먹어야지. 반대로 먹어야 돼. 아, 근데 이거 막기만 하면 이기지. 막기만 이기죠. 막기만 막으면 이겨. 근데 제대로 손 딱 들어가면 돼요. 그치. 딱 들어가면 돼. 오! 아, 잠깐만. 애매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많이 오랄까 남았는데. 아니, 이거 탱크 라인 너무 좋아. 그쵸. 지금 탱크 라인 너무 좋거든. 이게 럴커만 걷어. 어, 스캔 뿌렸고? 아, 근데 지금은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데. 어? 아, 이거 탱크 뒤로 빼야죠. 아, 근데 탱크 위치만 바꾸면 탱크 뒤로 빼야죠. 아니, 빼야죠, 탱크 뒤로. 아, 저 원탱크.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어, 이거 손 거치기 당하면. 거치면 끝나요. 뒤에
뒤에 디파가 있는지가 중요해. 지금 뒤에 디파. 지금 저그가 일하고 어? 지금 디파 없다. 없어요. 지금 저그가 일하고 있는 일꾼이 네. 여덟 마리. 아, 근데 막았다. 와, 이거 막나? 막았어. 아니, 아, 근데 봉숙이 디파? 아, 봉숙. 근데 이게 막을 건가요? 막혀진 거. 이게 어떻게 막?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 아니, 수험을 천천히 이렇게 딱. 그렇지, 하나하나 풀어내는데. 와, 근데 이 와중에 예리 칭찬할 거. 네. 커맨드 안 띄우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오. 일단 그게 칭찬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어쨌든 나무늘봉선 일꾼이 8마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일하는. 또 왔다. 또 왔는데 럴커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아 근데 야 멈춰. 아니 골리앗 나가야죠. 앞에서 근데 그. 와 이거 풀어서 살았어. 풀어서. 근데 나온다. 나가. 안돼. 아니 골리앗을 나가라고 이 멍청아. 골리앗 나가라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나가라고. 아 잠깐만 근데 여기 또 면장에다 뿌리면 몰라. 꽝꽝꽝꽝. 나가 골리앗 나가. 잠깐 밑에 럴커 있잖아. 아 근데 위치가 안 좋아 이거. 위치가 이거 팩 뒤에 빼고. 와. 아 이러면 끝났다. 골리앗이 나왔다. 골리앗 나가버리면 되죠 이러면. 네 골리앗이 나왔다. 나예리가. 야 씨. 야 이걸 정말 잠깐 아마데가. 이러면 진짜. 아 이러면 저는 진짜 아마데. 굉장히 좋아졌어. 아니 제일 큰 구멍이에요. 네, 나예리가. 이 나예리 구멍 막으면은 진짜 이거 모르는데. 와. 아, 어쩔 수 없이 동종. 네. 네. 뒷바가 뒷바 먹고요. 근데 밑에서 또 어쨌든 이걸로 한번 수험 치고 네? 좀 침착하게 이거 여기. 안돼. 저 럴커들이 결국 앞마당을 들. 골리앗 존나 세거든. 괴물이죠 지금. 골리앗 개세기 때문에. 야 이러면. 와. 못 쓴다. 나예리! 디파를 못 써. 주나요? 와, 봉순이가 디파를 너무 못 썼다. 야 근데 나예리가 속벌을 그래도 쓰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속벌 운영으로 이겼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벌처가 한 건은 많이 없는데. 맞아. 네. 아 일단 한 건 없는데 네. 일단 상대 체제를 본 게 크니까. 네. 네. 아 이게 디파가 있어도 네. 결국 병력이 없으면 그죠, 못 잡으니까 그죠. 아까 럴커를 너무 꼬라박아가지고 아 근데 거기 아까 디파만 잘 썼어. 끝났죠. 왜냐 럴커가 10마리였는데 맞아. 10마리. 야 이것도 스케마 뿌리고 아 이제는 여기는 디파가 야, 없어서 퉁퉁퉁. 아 근데 설마 얘네들 예. 이거 다크스웜 쳐지면 건물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냥 안 들어가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안 때리던데?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이 괴물들이야. 지식이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요즘 매운디 하면서 여자들이랑 하면서 느낀 게 소형, 중형, 대형 개념이 모르던데. 진짜 모르던데? 맞아. 아니 그거는 모를 수 있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오아 디파면은 왜 아 빼야죠. 오 근데 시즈모도 잘 풀고 잘 빼고 나예리가 이제 자기가 유리한 거 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딱 봐도 여유가 있죠 뭔가 나예리가. 일꾼도 데리고 왔고 이번에 와 이거 나예리 아 근데 잘해. 진짜 타이밍도 좋아요. 네. 다가왔습니다. 나예리가 이걸 해준다고? 아니 왜냐면 감성 입장에서 진초로 낸 게 처음 낸 게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무늘봉순이었거든? 그리고 상대전적도 11대3이라서 이거 정배라고 잡아내야 되는 카드긴 하거든요. 와. 근데 생각보다 잘하네. 예, 잘하네. 그러니까 나예리가 진짜 주사. 와! 와! 미쳤다. 와, 이거 아마도 기운이. 와! 이거 뭐야? 아, 톡 한번 보여주지 그래도. 와! 아, 진짜 와 나예리. 야 나예리가 해주나 이거? 아니 저는 이거 좀 아마데 쪽으로 좀 기울었다 봅니다. 이게 진짜로 좀 네. 좀 크거든 나예리가. 저희가 게임 시작 전에 얘기했던 포인트였잖아요. 네. 나예리가 이기면 아마드가 가능성이 있다. 진짜 이길 네. 확률 높아지죠. 와 이제 문단피만 잘하면 된다 진짜로. 문단피요? 제도랑. 진짜 문단피만 잘해주면 된다 진짜. 문단피나 문신 뭐 담배 피어싱. 제가 진짜 문단피 3박자 다 부르네. 진짜로 문단피죠. 오 세네. 이제 문단피만 잘하면 된다 진짜로. 저 처음에 그 저기 도랑이 봤을 때 타이밍 아니에요.
예, 들어오는 거 보고 디마리안 줄 알았어요. 아니 발에 문신이 발에 문신. 예, 다리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문 열으니까 이제 들어왔는데 바로 문신부터 보이고 다리에. 그래가지고 디마리아가 왔나 이랬는데. 아 여기 너무 아쉽다 여기서. 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 끝났죠. 이거 한번 뿌리고 뿌렸으면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닥섬이 겹쳐서 두 방을. 맞아. 위에다 딱 써야 되는. 그리고, 아 이게 아, 그리고 이 벙커가 너무 잘 버텨졌어 이게. 이게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게. 죽는 거였거든요. 이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냐 이게. 왜 안 쳐 디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캠들이 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결국은 이게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본 대회 때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디파 이렇게 죽이는 걸 몇 판을 했겠어요. 근데도 이게 숙련도가 안 되잖아. 그쵸. 그리고 나이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운도 따랐어요. 이 탱크 배치가 막 의도했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스플래시, 스플래시로 은근 많이 죽었어요. 이게 점사였나? 많이 죽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수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딴 거 좀 타겟팅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점사한 거면은 괴물인 거고. 여기도 링이 이렇게 붙는데 안 죽어요. 저 아 이게 양쪽 탱크가 저 양쪽 탱크가 안 죽은 게 너무 컸어. 저 디파일러 200짜리 잘 썼으면 아 이거 무조건 프로였으면 무조건 났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개념의 범주로 가면 야 근데 이거 이긴 거 크죠. 아 많이 크죠. 기뉴다 기다려라. 자 세 번째 세트 승리를 따낸 아 그러고 보니까 향이님도 이제 아마데 아마데가 결승 가는 거니까 철강동남 스타 대학교전 4강 3세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세트로 2-1 아마데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세트 승리의 주인공이죠. 바로 나예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리가 축하합니다. 이걸 이기네. 와. 감사합니다. 네 예리 선수 정말 승리 축하드리고 네. 사실 대학대전에서 첫 승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아직까지 그 기쁨이 잔뜩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와 예리 목소리 처음 들어봐. 진짜. 방에서 히드라 리스크 보셨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하셨을지 먼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봉수님의 스타일이 거의 3회 처리 운영이 이제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2회 처리라면 무조건 쇼부를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아 쇼부일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후 대응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바로 벙커 짓고 수비 태도를 갖추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럴커가 오면서 탱크 잡히고 입구가 뚫릴 뻔한 위기도 한 차례 있었고 또 상대가 하이브까지 올리면서 디파일러 대동했을 때 마음이 꺾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 꺾이지 않는 마음 좀 그만해. 아 씨, 다 안 꺾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언덕 위에 벙커를 또 지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때 그 벙커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막는 연습을 어제 새벽까지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하시기까지 아마대 대학 구성원들 모두 다 응원을 해주셨겠지만 첫 승을 누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승은 저를 그래도 아마대 들어와서 유일하게 저만을 버리지 않았던 배 교수님, 배호양 교수님이 이제 1승을 간절히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받아주신 우리 짝총장님과 초피디님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버리셨던 건가요? 네! 다른 아이니까요. 아 좋습니다. 배 교수님께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통파티 가자! 좋습니다. 나예리 선수 승리 축하드리고 야 예리가 이걸 이기네? 그리고 진짜 나예리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야 목소리. 나 목소리 처음 들어봐. 이긴 적이 없으니까. 어떤 또 경기. 야 근데 언덕벙커 그게 투벙이 그게 좋았네. 그러네요. 네. 난 저거 왜 짓지 이 생각에. 그러니까 쇼부를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왔네요. 그러니까. 나의...